안녕하세요, 미스터선입니다. 쉬운 패턴의 힘 45번째 시간이고요. I am not sure. I'm not sure 패턴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I am not sure는 뭐 not이 있으니까 일단 한번 빼보고 싶네요. 당연히 not이 있으면 빼보고 싶어지는데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I am sure 하면요. 나는 확실해 라는 표현이 되고요. 난 확신을 갖고 있어. not을 붙이면 I'm not sure. 잘 모르겠어. I don't know 하면 전혀 모르는 거고요. I'm not sure 하면 확실하진 않아. 약간 더 약한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I am sure건 I'm not sure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후에 뭐가 올 수 있는가 하는 것의 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건데요. 이게 만능입니다. 첫 번째, I'm not sure만으로도 문장이 되죠. I'm not sure. 이걸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여기 뒤에 about it을 붙여서 이것에 관해서를 정해줄 수도 있죠. 그런가 하면, 자, 얘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였어요. 뭐 꼭 그렇게 외울 필요는 없지만 about it이 들어갈 수 있다. 자, 반면에 그 뒤에 그대로, 자,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한데 뭐냐면 그대로 통째로 뭡니까? 여러분, 통째로 문장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문장은 일단 기본적으로 세 토막을 생각할 수 있죠. 여기에 동사, 주어 이렇게 해서 세 토막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확실하지 않아 하면요. It is correct인지 아닌지 I'm not sure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I'm not sure it is correct. 나는 그녀가 괜찮은지 아닌지 she is okay. 인지 확실하지 않아. 자, 이렇게 쓸 수 있는 맞는 표현 I'm not sure. 사실은 말이죠. 통째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건 이 앞에 뭘 넣을 수도 있다. 지지지지지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that을 쓸 수도 있었을 텐데요. 이 표현 이 지금 우리 교재에서는 that을 뺀 상태를 기본형으로 배워봤습니다.